갑자기 좀 노출을 해야 되는 장면이 생겨서 3주? 3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. 3일 후면 다시 일반 식단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男演员朴叙俊近日透过自己的频道公开拍摄《京城怪物》的幕后花絮，除了分享靠吃营养剂来补充体力外，还透露自己为了短短的裸露场面，竭尽全力进行了3周的减肥和运动。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으려고 합니다. 갑자기 좀 노출을 해야 되는 장면이 생겨서 3주? 3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. 3일 후면 다시 일반 식단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식단을 할 때는 먹는 즐거움이 없다. 그것이 참 안타깝다. 그리고 다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외롭다. 애들 오면 뭐 먹었는지 물어봐야지. 요즘 막 좀 대리만족해요. 뭐 먹었어? 맛있었어? 더 먹어줘, 더 먹어줘 이러면서. 京城怪物播出以来成绩就相当亮眼，日前官方也正式宣布第二季将在今年下半年上线。호재야 준비됐다 가자.